네, 안녕하세요. 약초근육돼지 인사드립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천방산행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산 아래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날씨도 무지하게 덥고요. 또 천막 찾는 데는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, 풀이 많이 무거워져가지고요. 아, 좀 찾는 데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봉삼, 아, 이게 백선피라고 하죠. 봉삼이 아, 이렇게 보이네요. 자, 이제 오늘은 이런 걸 볼 게 아니고요. 아, 추나물도 많이 컸고요. 자, 천막을 한번 찾으러 올라갑니다. 자, 한참을 오르는데 아, 이게 봉삼 꽃이죠. 백선피 꽃. 참 이쁘죠? 이거죠. 피부질환에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. 아, 이 아들 지금 꽃이 지금 피기 시작을 합니다. 네. 도덕. 아, 향이 아주 대단히 좋아요. 자,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서 천마를 찾으러 자, 다녀봅니다. 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이 천마는 보기 어렵더라고요. 1년에 그 단 그 며칠 15일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, 아, 이 천마가 이렇게 귀하기도 하지만은 찾기도 엄청 어려워요. 싹대가 쭉 올라오면 찾기가 쉬운데 그 이전에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. 그래도 오늘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하나라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굉장하네요. 어, 찾았다. 자, 여기 있습니다. 아, 여기 종천마라는 건데요. 찾았습니다. 세 개. 아, 여기도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나왔습니다. 하나 나오고요. 이게 세 개 네 개 네 개 뽑았어요. 그 다음에 이거를 그걸 다 덮어서 살펴보면 있을 겁니다. 아, 여기도 있네요.
있지. 나는 찾아봅니다. 아, 여기 큰 게 있네요. 8개는 찾았대요. 야, 가는 속에 그죠? 뿌려졌네, 이런. 얘들은 손으로 살살 해서 흔들어서 이렇게 뽑으면 뽑히더라고요. 여기서 또 있어요. 날씨 엄청 덥네요. 참말을 찾으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싹대가 많이 안 올라와서 슬슬 기어다니다시피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풀하고 거의 같아요. 같아가지고 좀 어렵네요. 아, 또 여기 또 하나 있네요. 여기요. 야. 아, 여기 있네요. 아, 이렇게 숨어 있어요. 근데 이 아이들은 또 여기 이게 하나가 있으면 이 주변에 또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발을 띌 적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손으로다가 살살 팔 수 있는 그런 그 땅에 자세만 하고 있어서 뭐 다른 거 괭이라든가 이런 거 호미 같은 거 대지 말고 손으로 보세요. 손으로 이렇게 자 이제 살살 파보면 이제 여기 드러내죠.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야 크다 이렇게 나오죠. 근데 이 옆에 어린 종마저 이렇게 있어요. 야 얘들도 좀 크거든요. 그런데 얘들은 다시 이래도 얘들 너무 어려서 파묻어 줘야 돼요. 네. 또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.
자, 이제 또 찾으러 다니는데요. 자, 이거 뭐 풀이 많이 무거워져가지고 알죽해져야지. 어, 이거 또 있다. 가르미 또 살살 긁어놓으면 나오더라고요. 이제 송이다. 살살 이 주변만 파리키면 되더라고요. 조금만 파면 뭉치가 나와요. 이 자리는 그대로 이렇게 다 누워서 이렇게 덮어놓으셔야 돼요. 이야, 좋다. 아, 이게 천마예요. 청천마. 자, 또 이동합니다. 아, 제가 오늘, 아, 천마, 아, 산행길에 천마를, 청천마를, 아, 이렇게 많은 양을, 예, 채취했습니다. 와, 좋은 건 엄청 좋고요. 이 싹대가 올라오게 되면 얘들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. 아,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는 것만 잘 봐가지고, 아, 이렇게 많은 아, 수확을 했습니다. 이게 자연산 천마, 하늘에서 내렸다고 하는 천마인데요. 이게 상당히 아주 인기가 좋고요. 요즘 아주 아, 이제 며칠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귀한 약초이기도 합니다. 대박입니다. 자, 이제 오늘도 천마 산행은 아,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